3.1운동 105주년을 맞아 동래구에 독립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대한 독립 만세를 목놓아 외쳤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105년 전 독립을 염원하던 외침이 동래구 곳곳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내성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득 수놓은 태극기 물결. 학생과 주민들이 3355 모여 만세 행렬의 대호를 완성합니다. 동래구가 105주년 3.1절을 맞아 개최한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민족 대표 33인과 순국 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윽고 펼쳐진 박차정 의사의 만세 퍼포먼스에서는 일제치하에 맞선 독립운동의 저항정신이 오롯이 배어나옵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남이여! 불같은 마음이여! 대한독립 만세! 내성초등학교를 출발한 수백 명의 행렬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105년 전 역사의 그날을 향해 행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따라 만세 행렬에 동참하며 역사를 배웁니다. 3.1운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한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슬퍼요. 우리를 침략하고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줬더니 애가 그런 걸 또 이해하고 이런 데 참여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애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동래시장 앞 특설 무대에서는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발걸음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주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염원과 용기는 후세들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했는데 그 정신이 우리 동래 구민들에게 살아있고 그게 바로 동래 정신이다. 저도 꼭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선조들의 염원은 105년이 지난 뒤에도 후손들에게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